키움 모닝 노트입니다. 서상영 연구위원 모시고 시장 상황들 꼼꼼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미국 시장도 좀 이제 실적 시즌 지나가고 있는데 실적 발표 상황에 따라서 등락이 좀 엇갈리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 뭐 그렇죠. 이제 시작할 때 좀 힘차게 출발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예. 일단 미국 시장이요, 이렇게 일중 차트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장 초반에는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상승 출발한 이후에 줄줄줄줄 흘러내립니다. 이 흘러내렸던 요인은 장 초반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뭐 일부 이제 유나이티드 헬스라든지 뭐 이런 쪽에 실적이 잘 나오면서 상승 출발을 했다가, 유나이티드 헬스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나왔던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뭐냐, 약가이나 문제라든지 뭐 메디케어 포 올 그 법률안 발의한 발의 그 문제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요건들 때문에 향후 그 실적이 별로 안 좋을 수도 있다라는 전망들이 나오면서 매물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상승폭을 축소했고요. 여기서 그 다음에 왔다 갔다 하다가 이게 뭐 보합 근처까지 빠지면서 더 빠질 수 있었는데 여기서 퀄컴 이슈가 부각이 됩니다. 퀄컴이 합의를 하면서 퀄컴이 급등을 했고 그 결과로 반등을 줬습니다. 여기 이 부분이 있잖아요. 네. 이 부분은 뭐 때문에 그러냐면 애플 때문에 그랬어요. 퀄컴하고 그 애플하고 합의를 해가지고, 그러면 애플도 윈윈이거든요. 그래서 애플이 이때 한때 1% 정도 상승을 하다가 갑자기 메모리 쏟아지면서 훅 빠져버린 겁니다. 그랬다가 이제 거의 보합 근처로 마감을 했는데 뭐 그러다 보니까 S&P 500 기준으로 봐도 거의 보합으로 마감을 했고요.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보시면 상승 출발했습니다. 이 상승 출발한 이유는 마이크론에 대한 노무라 증권의 이제 보고서 발표 이후에 상승 출발을 했고, 나냐가 또 어제 대만에 나냐 반도체가 그 공급을 축소하겠다 뭐 이런 발표를 하면서 그에 힘입어서 상승을 합니다. 그러다 여기서 막판에 또 고개를 받쳤네요. 펄컴 이슈예요. 자, 이런 식으로 갔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미국 증시는 이걸 보시면 짠. 금융주는 어제 또 특이했던 거는 뭐였냐면 독일의 경제지표가 잘 나왔어요. 독일의 경제지표가 보면 이게 GW 경제전망지수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 금융 애널리스트들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금융 관련된 금융 애널리스트 200명 거기다가 기타 등등 몇 명 해가지고 설문조사 결과예요. 근데 이게 지난달에 -3.6, 예상치는 0.8, 0.5 왔다 갔다 하다가 결과는 3.1. 경제 전망은 향후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심리적인 그것도 살아나고 있는 거네요. 이게 보통 한 6개월 후에 전망을 얘기하는 건데 잘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로존의 GW 경기 전망 지수도 이렇게 잘 나왔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었고, 물론 이제 현재 경기 동향 지수, 현재 지수는 별로 안 좋았어요. 11.1에서 5.5로. 왜냐면 여전히 미국하고 EU하고 그 자동차 관세에 관련돼 가지고 이슈나 이런 것들이 부각되고 왔다 갔다 설전하고 있으니까. 이러다 보니까 유로존 경기도나 이슈가 해소가 돼 버리죠. 아니, 해소라기보다는 약화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은 이제 위험 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지면서 국채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실적이 별로 그렇게 좋게 나오지는 않았어요. 매출이 둔화됐으니까. 그러면서 그 결국은 상승했던 요인은 저것 때문에 그렇죠. 결국 국채금리 상승. 그 다음에 블랙락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도 실적이 잘 나오면서 동반해서 같이 다 금융세트들이 올라가고, 국채금리가 올라가니까 리츠금융도 리츠금융사들 다 빠졌고요. 유틸리티 업종도 빠졌고. 유나이티드 헬스 같은 경우는 2% 상승했다가 -6.4%. 그러니까 고점 대비 거의 6% 넘게 급락을 했죠.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넷플릭스도 실적이 발표하기 전에만 하더라도 예, 목표주가 투자하기에는 상승률 나오면서 3% 4%씩 상승을 했거든요. 뭐냐면 지금 미국 시장의 특징은 한마디로 말해서 자그마한 이슈 하나에 종목들의 급등락이 이어지고 있다. 보통 올라가면 3% 4% 빠지면 뭐 4% 5%씩 빠지고 거기다 더 좋은 내용들이 나오면 이런 식으로 23% 폭등. 시간외로도 5% 상승. 자, 여기서 보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 올랐습니다. 근데 이 이유가 일단 나냐니까 공급량 감소, 그 다음에 마이크론에 대해서
노무라가 언급을 하긴 했지만 그 내용 자체가 그렇게 우호적인 내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이크론이 뭐 전반적으로 좋다. 실적이 좋아지고 있으니까 뭐 커버리지를 개시한다. 이런 코멘트였거든요. 아무튼 그거에 따라서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나냐 같은 경우는 어제 우리나라 증시에는 일부 영향을 줬고요. 그렇다면 이 퀄컴 이슈가 영향을 이 퀄컴 때문에 일단은 필라델피아 지수가 3%로 넘게 급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지수 3% 넘게 급등한 것만 보면 우리나라 반도체 업종도 급등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퀄컴 이슈가 애플하고의 관계 이게 뭐냐면요. 자 일단은 결과는 뭐냐면 그동안 소송전이 완전히 다 해소가 됐고 그 다음에 2년 연장할 수 있는 것들을 감안해서 6년간 퀄컴으로부터의 칩을 받는다. 무슨 칩이냐면요. 5G 칩이에요. 그러니까 애플이 삼성전자에 얼마 전에 야 우리 5G 칩 좀 달라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삼성전자가 뭐라고 했냐면 아 우리 그 지금 현재 공장이 풀가동하고 있는데 그 재고가 없어. 안 줘버렸어요. 그렇게 돼버리면 하웨이가 그러자 애플한테 우리가 줄게 라고 언급을 했지만 이거 하웨이는 못 쓰잖아요. 애플이. 그러면 그래서 이제 애플의 5G 스마트폰이 출시가 지연될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기 시작했었고요. 만약에 이제 퀄컴하고 삼성하고 그 소송전이 본격화 돼버리면 삼성전자가 수혜를 볼 거다 뭐 이런 코멘트들이 많았었어요. 그 시청자분들도 뉴스를 검색을 해보면 그 소송전 관련된 검색을 해보면 어제까지만 해도 오늘 새벽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기사들이나 이런 것들 보면 삼성전자가 수혜다 뭐 이런 식의 언급이 나오거든요. 사실은 그것 기반에서 많이 올라간 것도 있고요.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퀄컴으로부터의 칩을 받아버리거든요. 이제 애플이 삼성한테 손을 벌릴 필요가 없죠. 더 나아가서 그 5G 칩 관련돼 가지고 퀄컴하고 삼성전자하고 경쟁 관계인데 이렇게 되면 퀄컴이 하나의 중요한 수요처가 생겨버리잖아요. 이게 또 문제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인텔 문제를 좀 보면 인텔 같은 경우는 이러다 보니까 뭐냐면 퀄컴하고 소송전이 붙으면서 애플이 퀄컴 거를 안 쓰고 인텔 거를 쓰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퀄컴 거로부터 우리가 받으면 인텔이 축소되겠네라고 생각하지만 5G 관련돼가지고는 인텔은 별로 생각이 없는 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영향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시간외로 또 올라가고 있고 IBM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클라우딩 서비스 매출이 1.5% 감소해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좀 하락을 하고 있다는 점. 그거는 우리나라 증시에는 별로 안 좋죠. 반도체 업종. 네, 넷플릭스 실적 발표했지만 이거는 큰 영향이 없으니까 빠지는 거고. 자, 그렇게 돼버리면 우리나라 증시에는 일단 삼성전자라든지 뭐 이런 쪽 같은 경우는 그렇게 우호적인 내용들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뭐 일부에서는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올랐고 나냐 그 감소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업황 바닥이고 그래서 지금 충돌이 생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퀄컴 문제냐 아니면 반도체 가격 문제냐 이거 가지고 충돌이 생겨서 오늘 삼성전자에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오늘도 사느냐. 그렇죠. 이 문제가 관건이에요. 지금 결국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 편식. 네. 네,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이슈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오늘도 외국인이 사게 되면 퀄컴 이슈에 따른 삼성전자의 피해가 그렇게 뭐 부각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외국인이 그걸 빌미로 해서 삼성전자를 매물을 내놓게 되면 시장은 별로 안 좋겠죠. 이제 그 이슈 또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44분이니까 오늘 또 하나 또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중국 경제지표 발표가 있어요. 근데 지난달보다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하고 그저께 중국 증시를 보면 그저께 중국 증시가 2% 상승하다가 하락전환을 했습니다. 네. 그 이유는 뭐였냐면 그 중국 경기가 좋아지고 있으니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이 축소될 수 있다. 이런 보고서가 나오면서 중국 증시가 2% 넘게 상승하던 중국 증시가 하락전환을 해버렸거든요. 근데 어제는 왜 올랐냐면 장 초반에 인민은행이 유동성을 공급을 해버렸습니다. 3월 20일 이후에 처음으로. 자,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좋아지고는 있지만 이게 본격화되지 않기 때문에 경기 부양책이 축소되거나 또는 그다음에 유동성을
축소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 이런 보고서가 나오면서 분석이 나오면서 어제 갑자기 또 그쪽으로 인해서 급등을 해버렸거든요. 특히 증권주, 은행주들이 상승을 주도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그 중국 증시, 중국 경제지표가 발표가 되고 잘 나왔습니다. 잘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중국 증시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에 따라서 우리나라 증시도 변화를 하겠죠. 또는 나쁘게 나와버리면 중국 경기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매물이 나올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중국 증시,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의 그 동향, 그다음에 또 하나는 중국 증시, 중국 경제지표 발표 이후에 중국 증시의 향방, 이게 우리나라 증시의 변화를 야기시킬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챙겨 보시면서 시장에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일 나오시겠죠? 네, 내일은 나오시면 국제유가 조금 더 저기 그 심도 있게 좀 봤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예, 네, 내일 꼭 나오시길 기대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